그런 거 보면 약간 바람캐가 약간 되는 우려가. 의욕이 넘치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는 거고 약간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성장했구나 라는 그런 모습도 많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법전에서 장태춘 역을 맡은 배우 강유석입니다. 가면 됐다. 와우. 왜? 주변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아, 일단 이게 지상파 드라마고 10시에 그 황금 시간대 드라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향에 갔다 왔는데 오, 강배우 왔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평소에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버지도 저한테 사인 좀 해놓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사인 한 100장 정도 강릉 가서 해놓고 왔고 예전에 뭐 웹드라마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저희 제 부모님이니까 챙겨보시는데 사실 부모님 지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따로 챙겨보시진 않으시잖아요. 이번 거는 사실 부모님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해도 챙겨보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체감이 확 되는 것 같아요. 장태춘! 아이고 우리 장태춘 너무 쉬. 주변에서 뭐 놀리거나 장난치는 분들도 있나요? 그냥 아니 제 친구들도 저 만나면 오 장태춘이 왔어 이러고 그 명절에도 내려갔을 때 강배우 왔어 플러스 오 장태춘이다 이러면서 약간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장태춘이로 불러주시니까 저는 되게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캐릭터를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부담됐죠. 네. 제가 캐스팅이 되고 이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을 한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깊이감도 있으시고 연기도 잘하시는 선배님들이니까 저기 사이에서 나도 내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배우로서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촬영하면서 사실 선배님들이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촬영 쉬는 시간에는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편하게 해주시니까 어느 순간 진짜 그냥 촬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좀 어떻게 캐릭터를 분석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태춘이가 검사이지만 검사의 그런 센 모습들은 황규석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사의 제가 검사인데 왜 저래 싶을 정도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검사 세력 안에서는 진짜 말단 검사고 힘이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사회초년생일 때 저랬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고 싶었어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 우리 형이 요즘 딱 저러는 것 같은데 약간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런 거를 되게 신경 쓰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바람캐가 약간 되는 우려가 약간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욕이 넘치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 태춘이가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또 그래도 약간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성장했구나 라는 그런 모습도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과연 맞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이런 캐릭터가?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분위기 자체가 제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고 검사라는 직업도 되게 낯설잖아요. 제가 살면서 검사라는 직업을 만날 일도 없고 사실 만나서도 안 되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깊이감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액션씬도 있잖아요. 이게 검사도 있지만 막 뛰어다니고 막 그쵸 그쵸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택배기사를 촬영을 했고 작년 6월까지 택배기사를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택배기사를 촬영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전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액션은 되게 쉬웠습니다. 별로 아니에요. 이 정도 뭐 맞고 뭐 뛰고 뭐 한번 싸우는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택배기사는 올해 상반기에 아마 오픈 예정인데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더 재밌나요? 액션이 엄청 강한 거랑 머리를 되게 쓰는 그쵸. 거랑 뭐가 더 재밌냐? 사실 재미는 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몸 쓰고 뭔가 그런 게 더 재밌는데 액션하면 진짜 어쨌든 뭐 대사 많고 이런 건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액션은 진짜 그날 준비 오래 준비해도 그날 촬영하다 보면 이게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액션을 하면 진짜 재미는 있는데 몸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아침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온몸이 쑤시고 막
연기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연기요? 저는 연기라는 거가 가장 큰 매력이 그 인물을 처음 접하고 그 인물에 대해 알아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 새로 알아가고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가 고민해보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또 하나의 매력은 상상해왔던 인물을 연기하면서 상대와 호흡을 맞출 때 그런 매력은 진짜 저는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연기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되게 유쾌하면서 쾌활한 되게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로맨스가 있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로코? 예, 로코 같은 로코에서도 유쾌한 캐릭터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았나요? 네, 그동안 그 법전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장태춘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고 싶었는데 많이 공감해 주셨었으면 좋겠고 배우 강유석으로서의 앞으로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